제가 만들자 뭐. 돈도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언니 전체적인 방톤에 맞춰서 좀 모던풍으로다가 우아하게. 우아하게? 예. 거기다 이왕이면요 좀 빨리 만들어요. 지금 이렇게 방 꾸미는데 다 같이 하면 좋잖아요. 에이, 그러죠 뭐. 아가씨, 아무튼 고마워요. 아휴, 고맙긴. 언니, 내가 고맙죠. 자, 도배, 장판 끝났고, 커튼 끝났고, 야, 이제 가구만 사면 되겠다. 수지의 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낙서를 해도 금방 지워질 바닥과 건강을 지켜주는 항균 벽지, 행복하라며 언니가 만들어준 커튼, 그리고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티 테이블,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침대까지. 동원과 수지의 신혼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동원 씨다. 동원 씨! 나의 공주님, 지금 뭐 하세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우리 신혼방이요. 도배 다 끝났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을 여리드 여린 수지 씨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한게 아니고요. 언니가 다 해주고 있어요. 아, 선주 씨가, 형수님이요? 예, 내일 언니랑요, 가구도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저는 지금 수지 씨 때문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동원 씨. 그럼 잘잘 자요, 수지 자요. 씨. 내가 분명히 여기 어제 뒀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 여기다. 아, 커튼만 들려고요. 2층 뭐 리모델링 한다더니 당신이 직접 커튼 또 이렇게 딱 손수 만드시게? 아가씨한테 얘기 들었어? 당신이 2층 열심히 꾸민다며. 나보다 아가씨가 얼마나 더 애쓰는데. 암튼, 나 이번에 아가씨 다시 봤어. 나는 선주 다시 봤어. 내가 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먼저 자. 어? 모던풍? 무슨 풍들이 이렇게 많아?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암튼,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아, 신났다. 아, 졸려.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안녕. 가자. 빨리 가. 오빠 금방 나왔는데. 언니, 언니. 우리 이따가 가구 보러 갈까요? 가구요? 예, 2층에요. 그 티테이블이랑 그런 거좀 필요한데. 그런가? 그럼요. 그거 꼭 필요해, 언니. 알았죠? 이따 봐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최동원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아저씨 금방 나갔는데. 아, 수지 씨 때문이 아니고 좀 만나 뵀으면 하는데. 저를요?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아닙니다. 2층 공사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아이,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뭐. 남자로서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고생이 많죠? 아니에요. 아가씨가 고생이죠.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쁠 텐데. 저 이거 작지만 제 마음입니다. 아, 제가 뭘 했다고 저한테 돈을 주세요? 항상 친정 엄마처럼 도움을 주시고 너무 고마워서요. 아, 저야말로 아가씨한테 고마운 게 많죠. 애써 주시는데 신혼 전에 당연히 성의를 표시해야 될것 같아서요. 받아주세요.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이래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받아주세요. 아니, 저 정말 괜찮은데. 저 뭐 얼마 많지는 않지만은 중요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돈을 받아도 되나? 우리 일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돈이 너무 작지 않나? 예, 아무튼 고마워요. 아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홍 시장님. 네. 새로 직원 모집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새로 본 거.
번호 이미 올렸고요. 몇 사람 오실 거예요? 연락 보시면 돼요.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 소영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아, 예. 어이, 많이 남기셨네. 괜찮아요? 형 들었어? 들었어? 어? 아니 직원 새로 구한대잖아.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번 처사는 사장님이 좀 심하신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내기 농구에서 한번 줬다고 이렇게 사람을 짤로. 아 그러길래 내가 사장님을 이기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임마.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긴 게임 물릴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할 수 없다. 다시 농구 시합을 해서 이번에는 무조건 쳐. 아 그러면은 해결될까? 아 짤립 한국에 뭔들 못해? 대신에 이번엔 무조건 쳐. 틀림없이 쳐. 결국 저 하염없이 끝끝내 계속해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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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장님. 예. 저랑 농구 한 게임 더 하시죠? 또요? 아, 예. 그때는 뭐 제가 살짝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제정신이니까 한 게임 더 하시죠? 아, 날 그렇게 또 이기고 싶어요? 저봐. 분명히 농구 진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 저기 저 오늘 새로 들어올 직원 만나봐야 되는데요. 뭐야, 그럼 난 이제 헌 직원이라 필요 없다 이거야?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농구 한 게임 합시다. 어머머머, 이게 얼마야? 하긴 내가 아가씨 데리고 있는 동안 잘해주긴 했지 뭐. 우리 아가씨 남자나 하나는 잘 만났다니까. 언니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야, 빨리 들어가요. 아가씨 저거 어때요? 난 딱 마음에 드는데. 저건 정말 아니다. 언니 가구는 좋은 거 사야지 돼요. 뭐니 뭐니 해도 그 아방가도르나 라파엘로 다빈치 같은 거가 유명하잖아요. 에? 먼 방에 무슨 벤치요? 어머 언니 그거 진짜 몰라요? 잠깐만요. 아 이것 좀 보세요. 아유 얼마나 품위가 있어 보여요. 아가씨 정말 신혼집 꾸미느라고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아가씨 그럼 이거 어때요? 언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건 모로코 양식이잖아요. 유행이 지났다니까요. 아 모로코 양식.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기 모로코 양식 말고요. 그 저기 아방 아니 나방.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좀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카탈로그 좀 가져올게요. 네. 네. 어머 저거 너무 예쁘다. 어머 근데 뭐가 이렇게 비싸? 와. 아저씨 이게 예뻐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사요. 아니 이렇게 비싼데 괜찮겠어요? 아이 그럼요 저 돈 있어요. 와 딱 내 스타일이다. 언니 미안해요. 아씨 아 얘 티가 안 나요. 좀 잘 넘어져야 되는데. 이자 뭐야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연습하는 거야? 어? 사장님 저 오늘은 진짜 정정당당하게 할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